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아주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한 달가량을 쉬었어요. 쉬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쉬었다기보다는 못한 거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정리할 것도 너무 많았고 일도 너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정리가 좀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집으로 또 이사를 오면서 정말 정신없던 일들이 다 거치고 약간의 정비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더 꾸준히 올릴 생각이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댓글 중에 이제 배 선생님 언제 오시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라고 기다려줬다라는 표현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가져온 소재는 소재라고 하기도 컨텐츠라 하기에도 굉장히 이제 죄스러운 느낌이 드는 굉장히 심오하고 좀 그런 무게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올해가 다들 아시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해서 정부에서 기념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1919 유관순이라고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요. 영화를 이제 제작하는 영화사 라이프 앤 아트라고 하는 김만희 대표님이 계시는 그 영화사에서 제가 예전에 2017년도에 그렸던 유관순 컬러 초상화가 있어요. 그걸 이제 포스터로 활용을 해주셨고 관련해서 저랑 같이 이제 광복절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의미 있는 전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그렸던 이 유관순 열사의 초상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제 정해놓은 12인의 독립운동가를 이제 제가 이 흑백의 화질 안 좋은 이 과거의 역사의 한 장면들을 컬러화하는 기획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올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자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 유관순 열사의 초상을 제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또 극사실주의 그리고 사실주의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려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흑백의 상황을 이제 컬러로 복구를 하여 이제 사실적인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진들은 다 요 정도예요. 예, 더 이제 화질이 좋은 상황도 없고 컬러도 없습니다. 다른 12인의 독립운동가 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진을 컬러로 사실적인 느낌을 더 주려면 이것과 이 사진과 비슷한 빛을 연출해서 직접 사진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톤과 플러스 제가 관찰한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피부 질감을 얹혀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직접 촬영을 했었고 그 촬영된 이미지 자료를 활용해서 이 유관순 열사의 초상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뒤에 쭉 보여드릴 건데 이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이 흑백의 모습에서 컬러로 변하는 그 과정을 보시면 굉장히 좀 뭉클하실 거예요. 저도 제가 그렸지만 고문을 당하셔서 이 부은 모습이 생생하게 이제 사진처럼 이렇게 컬러화 되는 과정이 점점 이렇게 나오면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냥 볼 순 없어요. 굉장히 좀 뭉클해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그림 과정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1919년 우리가 알고 있는 3.1절은 유관순 열사의 나이를 제가 이제 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중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3의 그 어린 소녀가 난세 속에서 정말 누구보다 강인한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죠.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도 유독 유관순 열사가 더 이제 주목을 받는 건 그만큼 더 누구보다 용감하고 악에 맞섰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냥 대단하다는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16살이면 진짜 어린 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처음 하는 거야. 다 첫 경험이고
진짜 뭘 봐도 다 새롭고 이제 막 진짜 뭐 친하다고 하는 진짜 친한 친구들 막 생길 때고 어딜 가든 다 처음 보는 거 처음 하는 거 모든 게 이제 부모님의 이제 의지 하게 되고 모든 게 정말 그런 나이인데 참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을지 대단한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단순히 교과서나 EBS에서나 배웠던 어떤 그런 진부한 이야기라는 느낌을 항상 벗어나지 못했는데 제가 저때 당시 저걸 그리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들을 참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일단은 정말 많은 고문 그러니까 보니까 고문을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뭐 물고문 뭐 단순한 폭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갖가지 정말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 고문을 당하신 직후에 붓기가 생긴 모습인데 와 그게 또 이제 제가 흑백에서 컬러로 이제 색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면은 크게 되게 선명해져요. 부었다는 게 더 잘 보여요. 참 그게 엄청 와닿고 그 상황에 제가 이입이 되더라고요. 참 그 나이에 용기라는 단어로는 이제 표현이 힘든 진짜 엄청난 각오를 다지고 정말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거 목숨 걸고 정말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각오를 하고 뛰어든 거예요. 근데 이제 각오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몸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냥 그래야만 한다고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그 나이 그 어린 나이에 그죠? 참 많은 생각이 나게 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관순 열사의 건국훈장 독립장이 이제 3급이었는데 1, 2, 3할 때 3급 근데 이제 올해 최고 등급으로 정부가 이제 격상을 시켰다고 해요. 굉장히 열일하죠. 예, 아주 칭찬해줄 만한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관순 열사의 또 슬픈 사연이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참 그 같은 해 4월 1일 날 병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천안 같은데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우네 독립만세 운동에서 19분이 순국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들 중에 두 명이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눈앞에는 일본 놈들이 총칼을 들고 있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태극기 하나 들고 있고 맨발에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 서서 선두에 서서 만세를 지휘하고 감옥에 가고 상상도 못할 고문에 시달리고 정말 아프고 근데 같은 이유로 나쁜 이 일본 놈들한테 부모님까지 잃었어. 두 분 다 16살에 아니 그 감정이랑 심정이 가늠이 안 가요. 가늠이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요. 왜 우리는 겪을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참 공감을 못해드리는 것도 뭔가 죄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정말 너무 그냥 당연한 거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죠? 예. 내 나라고 내 친구들이고 내 가족들이고 다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 동물처럼 그냥 뛰어든 거죠. 요새 갈등이 참 많죠. 굳이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지 맙시다. 여러분 서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합시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12분의 독립운동가 분들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그분들도 사연들과 함께 설명해 드리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